대구광역시 약사회와 대구 마약 퇴치 운동본부가 주최하고 한국가족보건협회가 주관한 대구경북 디셈버 퍼스트가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병욱 목사는 이 시대는 에이즈에 관한 진실을 알리려는 쪽과 감추려고 하는 쪽이 공존하는 모순의 현실이라며 에이즈의 날을 맞아서 에이즈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일 제31회 세계 에이즈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대구 경북 디셈버 퍼스트에서는 강사를 초청해 급증하는 남성 청소년층의 에이즈의 실상과 에이즈 예방 및 대응 방법에 대해 강연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